감죽, 백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을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러서 찹쌀 뜨물과 꿀을 타서 쓴 죽입니다. 백시죽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식료찬요 전의손 1460년 곶감죽 건시 되어 있고요. 임원16지 보양지에 서유구 19세기 초 곶감죽 백시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료찬유 원문 치이롱 급비 불문 향취 건시삼매 세절 갱미삼합 어시즙 중자죽 공복식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과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잘게 자른 곶감 3개와 맵쌀 3홉을 감즙에 끓여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곶감 3개를 자기 자른다. 자른 곶감과 맵쌀 3홉을 감즙에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식료찬요 부분에 또 나와 있는데요. 찌줄이 건시자 약간 연지, 자미죽, 욕숙지, 하시, 경삼오비, 영하식지. 번연문, 흰녹만 나오면서 배가 아픈 이지를 치료하려면 곶감을 갈고 쌀을 삶아 죽을 만드는데 익으려고 할 때 곶감 가루를 넣고 다시 3번에서 5번 끓이면 아이에게 먹인다. 조리법, 곶감을 간다. 2. 쌀을 삶아 죽을 만든다. 3. 익으면 이를 3, 4번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임원16지 보양지의 원문입니다. 제중심편 원보 후장위 건비위 소숙직 거면간 제숙혈 윤성후 건시불구다소 수침 하사 취즙 화나미감, 자, 성죽, 임식지, 화멸용역호, 혹화나미, 분작병갱단, 가이견대편, 혹화목맥분, 자군두병, 가이실장위, 익기력.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과 위를 두텁게 해주며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된 식체를 풀어주고 얼굴 기미를 없애고 어혈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윤택하게 해준다. 건시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담가 체에 걸러 즙을 취해 찹쌀 뜨물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임의대로 먹는다.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또는 찹쌀 가루를 섞어 경단을 만들어 먹으면 세변을 단단하게 한다. 또는 메밀가루를 섞어 굳은 떡을 만들면 장과 위를 튼실하게 하고 기력을 이롭게 한다. 조리법 건시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담가 체에 걸러 즙을 취한다. 2. 찹쌀 뜨물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찹쌀가루를 섞어 갱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대변을 단단하게 한다. 메밀가루를 섞어 우둔떡을 만들면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